지난 에피소드에서 올해 PP 헬맨 방식을 봤었는데 PP 헬맨 방식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여기 A값이 엄청 커야 돼요. B도 엄청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브가 하나씩 하나씩 끼워서 그 맞춰내는 거 브루트 방식이라고 했었죠. BRUTE 그 방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커지게 되면은 컴퓨터가 그만큼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2단계까지. 그래서 나온 방식이 일리티 커브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기본적인 블록체인들은 다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표준은행도 일리티 커브 방식을 쓰게 될 거예요. 작동하는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TP 헬맨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것과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니까 요 익스포넌트 부분이 좀 달라져요. 익스포넌트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숫자 이전에 숫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좌표가 있습니다. 33 같은 좌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익스포네이셜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 닷으로도 표현합니다만 닷 A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도 둘 수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되죠. 33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시작되는 지점. 그러니까 공개된 것이 이 숫자가 아니라 좌표 XY 좌표가 가게 됩니다. 33 이런 식으로 되게 돼요. 모듈러도 마찬가지. 모듈러 값 P는 4 그대로 뭐 쓰든지 뭘 쓰든지 그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라지기는 뭐가 이렇게 하면은 익스포넌트 말고 이게 이제 일리티 커브라고 하는 수학적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또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좀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모듈러로 뺑뺑이 돌렸잖아요. 뺑뺑이 돌리는 거는 동일합니다. 여전히 뺑뺑이 돌려요. 이렇게 돌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린 게 낫겠죠? 이 그림이 있네. 자, 여기 보면은 그림 이렇게 이게 일리티 커브 옵션의 커브잖아요. 일리틱은 아닌데 커브죠. 그래서 이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을 말씀드린 것보다 요 그림을 한번 영상을 보죠. 보시면은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떠들고 있죠.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A에서 B로 가서 다음에 끝까지 가게 돼요. 이 지점에 왔죠? 그러면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반대편. X축을 대칭으로 해서 반대편 되는 지점. 이 점이 와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A 더하기 B. A 결과값이 C가 됩니다. C는 A 더하기 B란 말이죠. 정리해볼까요? 간단하게 보면은 C equal A 더하기 B. 자, 그런 다음에 또다시 볼게요. 또다시 봐서 또다시 점이 또 하나 만나는 점이 있죠. A로 향해서 가게 되면은 그럼 또다시 점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내려와서 또 점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계속 꺾여 나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A에서 B를 관통해서 A에서 B를 관통해서 여기 왔죠? 도착하면은 거기서 X축을 대칭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딱 내려와요. 딱 내려왔죠? 내려온 지점이 A 더하기 B 되는 지점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C에서 다시 또 A 더하기 C를 할 수가 있어요. A 더하기 C 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A와 C를 연결하면 어딘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는 지점에서 X축을 대칭으로 해서 연결되는 지점, 반대편 지점. 여기가 D가 되겠죠? 보면은 가서 다시 위로 또 올라가죠? 여기 올라가면 이 지점이 D입니다. 그죠? D는 어떻게 되나요? D는 A 더하기 C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왔어 또 내려와서 딱 끊기진 점이 있죠. E는 A 더하기 D가 되죠. 그래서 다시 C, D, E E는 A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이전에는 익스포넨셜 할 때는
2의 1성, 2의 2성, 2의 3성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증가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더하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더하기랑 좀 다르죠. 그죠? 어. 이제 이런 더하기 방식을 정의한 수학적 공식이 바로 엘리틱 커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니까 점이 지금 A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됐나요? 시작하는 지점이 A와 B 이렇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 점이 탄젠트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점이 여기 이 지점, 제가 지금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 A가 있다. 그러면은 A의 탄젠트 라인을 긋게 돼요. 탄젠트. A 지점을 지나는 라인을 딱 끄면은 여기 왔으면 딱 걸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A는 B 없이 A 혼자만 가지고 이렇게 점이 하나 딱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똥똥똥똥똥똥 내려오면은 여기 뭔가 점이 하나 딱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C는 뭐죠? 이 C는 A 더하기 A로 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거는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점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A점만 있을 경우는 C는 A 더하기 A가 됩니다. 이때는 탄젠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D는 A 더하기 C가 되고 E는 A 더하기 D가 되고 그죠? A 더하기 C는 뭐죠? C는 A 더하기 A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A가 되고 D는 E는 A 더하기 이 부분이죠. 이게 D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요? 그림에서 이렇게 A 지점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A와 B 두 개의 점이 주어진 게 아니라 A라는 점 하나만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는 그 A점의 탄젠트 라인을 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탄젠트 라인을 끌 수도 있죠.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여기 있으면은 탄젠트 라인이 여기 있다 그러면 땅 끄면은 여기 와서 딱 만나게 되겠죠. 만나면은 내려와서 X축에 대칭되는 지점 여기가 A 더하기 A가 됩니다. A-B와 A-A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간단하죠?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엘리틱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A가 뭐죠? 이 A는 점이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엘리틱 커브는 기본적으로 점이 A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틱 커버 assumes just one point A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를 몇 번을 100번을 이전에 우리 33의 뭐 A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3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점 점이 여기 A가 3.3이라고 합시다. 3하고 아니네 마이너스 3, 3점 되겠네, 여기 지점이. 그죠? 그럼 마이너스 3, 3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3, 3. 여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이게 A 지점이에요. 그죠? 첫 번째 시작 지점이고, 여기서 몇 번을 가서 마더 A 했을 때, 모듈러 A, 모듈러 4 했을 때 나오는 값이 A가 되는 거예요. 이 A를 보내주는 거예요, 얘한테. 밥에게. 그죠?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도 마이너스 3.3에서 매트에 자기가 원하는 알고 있는 값만큼 가서 마더 A 한 다음에 넣는 값 B를 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B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앨리스는 B에다가 A만큼 또다시 이거 다시로 표현해요. 더 가는 말, 더 간다 이 말입니다. 더 한단 말이에요. B 더하기 A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B 더하기 A 마더 4 하고 얘도 A 더하기 B 마더 A 그냥 바꿔준 겁니다. 그냥 익스포넨셜이 아니라 그러면은 원하는 값이 딱 나오게 되죠. SK 똑같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니까 자 A가 여기서 출발하도록 가정합시다. 지금 B가 없이 A점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기 위해 땅 꺼서 한 번 온 게 여기가 A 더하기 A죠. 한 번 A 더하기 A 하려면은 이 지점과 이 A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해서 만나는 지점에서 또 수직으로 올라간 이 지점 이 지점이 C, D가 될 거 아니에요? D는 A 더하기 A 더하기 A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두 번 간 거고 또
이 지점과 이 지점, 이 지점을 연결해서 만나는 이 지점에서 내려오면은 세 번 강구고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하나, 열두, 열세, 열다섯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죠? 빙글빙글 돌아서 어떤 지점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 지점이 여기 나왔어요. 어떻게 돌렸는지는 몰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 2번은 도대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서 이 지점에 왔는지를 계산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게 리커버예요. 그죠? 똑같아 나머지는. 나머지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 값이 A를 보내준 거죠. A를 이렇게 보내주고 2번도 A를 보는 겁니다. 좌표도 알죠? 마이너스 3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3에 출발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P가 4잖아요. P가 4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승과 동일해 DPMN 방식과 똑같은데 도대체 몇 번을 가서 이 그래프 상에서 몇 번을 움직여 다니면서 이 지점에 왔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원웨이 펑션이라고 했었잖아요. 원웨이 펑션 결과만 가지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도 없는 그런 펑션이죠. 나머지는 동일하죠. 리티커브라고 해서 별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DPMN과 동일한데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몇 해? 이것을 다스로 표현하죠. 곱하기가 되잖아요. 곱하기니까 다시죠. 이건 더하기입니다. 그렇죠? B 더하기 A. 그래서 앨리스가 예를 들어서 다섯 번을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돌아서 이 지점에 왔고 그다음에 밥은 세 번을 돌아서 이 지점, 여기서 세 번을 돌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돌아서 이 지점에 왔다. 그러면은 다섯 번 더하고 더하기 세 번 하면은 여덟 번이죠. 여덟 번 돌면은 둘 다 같은 지점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앨리스는 자기가 지나간 데서 밥이 주는 지점에서 밥이 제공하는 지점, 밥이 제공하는 지점 B잖아요. B에서 자기 A만큼 더 돌면은 시크릿 키가 나오고 밥은 앨리스가 준 지점에서 자기가 돈 B만큼 더 돌면은 B라는 지점이 나오게 되죠. 아니죠. 여기 있네. 더 돌면은 키가 나오죠. 따라서 두 개의 둘의 시크릿 키는 같아질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잖아요. 뭐 어려워요. 똑같죠.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풀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럼 매스매틱스 나이스데이 여기 보면은 이것도 참조하십시오. The Mathematics of DP-Hellman Key Exchange. 이건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DP-Hellman 방식의 수학적 기초를 설명한 영상이고 설명을 잘했어요. 그리고 Elliptic Curve의 Mathematics도 따로 있습니다. Elliptic Curve, Mathematics of Elliptic Curve 하면은 또 영상이 나오는 게 있어요. 검색하시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영상. 그 맨 꼭대기 있는 거 보시면은 설명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 수학적 구조를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알고리즘은 동일하고 이렇게 동작하는 알고리즘도 이해가 되시죠? 그죠? 탄젠트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A가 지점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A 더하기 A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탄젠트 라인을 끊는단 말이에요. 지점에 탄젠트 라인 끊어서 여기 왔겠죠? 여기서 X축을 X축을 중심으로 대칭되는 지점 여기 오겠죠? 여기 A 더하기 A입니다. A 더하기 이 지점에서 다시 A를 연결하면은 만나는 지점이 여기쯤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X축을 대칭으로 동동동동 올라오면 이 정도의 점이 오겠죠? 이거는 A 더하기 A 더하기 A. 그죠? 다시 A에서 이 지점을 연결하면은 여기쯤 연결되겠죠? 여기서 X축을 대칭으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가 되죠. 그죠? 이 몇 번을 그럼 내가 왔다 갔다 했느냐? 앨리스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빈도수가 이 A입니다. 밥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빈도수가 소문자 B입니다. 그렇죠? 소문자 A와 A 그러니까 밥이 주는 결과가 좌표죠. 이것도 B라는 좌표입니다. 좌표에서 앨리스가 왔다 갔다 한 것만큼 더한 것 그러니까 B 더하기 A는 A 더하기 B하고 같다는 거죠. 핵심은 요약은 여기다 적어놓을까요? 여기 핵심은 B라고 하는 좌표 B라고 하는 좌표입니다. 얘는 좌표예요. 좌표이고 더하기 A 앨리스의 움직인 빈도입니다. 앨리스의
움직인 빈도. 이꼴. 이꼴 뭐예요? 파업의 좌표죠, 그죠? 파업의 움직임 결과 좌표입니다. 그죠? 넌 A. 앨리스의 좌표에다가 B. 파업의 움직임 빈도. 파업의 움직임 빈도. 와, 두 개는 같았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잖아, 이거는.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엘리트 커브입니다. 그리고 모듈러를 쓰는 거고. 그 모듈러를 써야지 뭐예요? 수가 너무나 커지거나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죠. 일정한 범위 내에 숫자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럼 엘리트 커브가 지난번에 봤던 DP 할맨 방식보다 뭐가 좋으냐 하면은 DP 할맨 방식보다 컴퓨터 용량을, 그러니까 자원을, 컴퓨터 자원을 10분의 1 이하로 쓴다. 그러니까 키가 이 키 세븐 A라고 하는 키 있잖아요. 이 키가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면은 DP 할맨 방식으로는 1000비트가 쓴다. 그러면은 엘리트 커브 같은 경우는 100비트만으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엘리트 커브를 쓰는 거예요. 올해 엘리트 커브를 쓰게 될 겁니다.